개막 후 2연패를 기록했던 삼성화재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홈 첫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지난 주말 경기를 최정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과 최고의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얻은 첫 승리와 함께 3연승을 차지하며 삼성화재는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라이벌 매치답게 두 팀은 몇 세트마다 팽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현대캐피탈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삼성화재는 동점으로 계속 따라붙었고 결국 세트 후반 삼성화재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몇 세트마다 현대캐피탈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리드는 삼성화재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4세트에서 삼성화재는 연속 득점으로 5점 차까지 벌리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선 박철우와 타이스의 공격력이 빛났습니다. 박철우는 발목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타이스도 35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뭐 살아나고 이거 경기력은 저는 지금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팀원들이 사기가 쳐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화이팅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경기 내내 저희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붙은 경기력을 보여준 삼성화재의 승리를 위해 충무체육관을 찾은 팬들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삼성화재 블루파스 지금 애들과 응원 왔는데 오늘 응원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화이팅! 개막전 때 아쉽게 패배했지만 오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우 선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옛날부터 배구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경기를 보게 되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삼성화재 꼭 이겼습니다. 삼성화재 화이팅! 한편 이날 CNB 스포츠 중계석에는 대전시 장애인체육회 전병용 사무처장이 일일 캐스터로 참여해 대전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삼성화재를 응원했습니다. 일일 게스트로 초대해 주신 대전 CNB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화재 블루박스가 대전 시민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대전 삼성 블루박스 화이팅입니다. 초반 연패의 아픔을 딛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 앞으로도 삼성화재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